조금 더 빨리 만나보는 글로벌 주식 속으로 오늘도 정다영 연구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글로벌 주식 속으로 통해서 어떤 종목 봐주실지 궁금한데 오늘은 뭔가요? 네. 오늘은 알파벳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아직 안 끝났어요. 미국 IT 업종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네. 사실 지금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이제 몇 해 전부터 이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4차 산업혁명 그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을 융합한 IT 기술이 빠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시장에서 뭐 팡, 마가, 가파 뭐 여러 가지 단어로 이들 종목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주로 말씀을 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1월 16일에 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드디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네. 우호적인 증시 환경이 지속된 가운데 회사 펀더멘털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최근 미 증시는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서 IT 기업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알파벳은 클라우드 사업의 고성장세에 더해서 광고 부문 매출 호조가 예상되고 있어서 곧 발표될 4분기 실적 2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이 레리 페이지 대신에 전문 경영인이자 구글 사업부 CEO인 순다르 피차이가 알파벳의 CEO까지 겸직하게 된 점도 향후 성장 전망을 밝혀주면서 주가 상승을 지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순다르 그분을 사실 저는 박막내 할머니 유튜브에서 그래서 굉장히 또 익숙한데 이름 보자마자 유튜브 그분 맞나? 이렇게 했는데 맞군요. 네. 예, 이제 그분이 뭔가 새로운 또 알파벳을 또 어떻게 성장시키게 될지 여부가 궁금해집니다.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알파벳. 사실 이게 한 주당 가격이 꽤 높아서 이 종목을 그냥 사기는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 사는 그런 기분일 것 같은데 꿈의 시총 1조 달러를 지금 달성한 알파벳. 사실 알파벳뿐만 아니라 관련된 IT 종목들이 모두 다 이렇게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파벳 하면 함께 떠오르는 기업들이 몇 개 있으실 텐데요. 알파벳은 애플이 이제 2018년 8월 2일에 1조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를 했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아마존이 18년 9월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 4월에 돌파를 한 데 이어서 미국 기업 역사상 알파벳이 네 번째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기록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1조 클럽 기업들의 향후 주가 방향 그리고 아마존이 이제 좀 미끄러지면서 1조 달러 밑으로 내려왔는데 1조 달러 재돌파 가능성 여부 그리고 다섯 번째로 1조 클럽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과연 다음 1조 달러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그럼 그 후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유력한 후보가 있는 거예요? 네, 시장에서는 페이스북을 바로 다섯 번째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네. 점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시장에서 먼저 왜 이 1조 달러를 이렇게 1조 달러라고 하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1조 달러가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시총 1조 달러는 꿈의 시총이라고 불립니다.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약 1167조 원에 달하는데요. 1167조 가능이 네. 안 되네요. 네, 보통 이제 많이 한국 주식들을 많이 하시니까 네. 이걸 이제 한국 주식에 조금 대비를 해보면 이 숫자는 삼성전자 시총의 약 3배가 넘고요. 또 코스피 시총의 76.8%에 달하는 거대한 금액입니다. 최근 아마존 주가 조정에 따라서 미국 기업들 중에서도 3개 회사만이 시총 1조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이 표를 보시면 1위가 애플로 1.39조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알파벳이고 이제 아마존이 조금 1조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0.94조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5위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마 다음 1조 달러 돌파는 페이스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는 바로 페이스북 0.63조 달러인데요. 네. 흥미로운 점은 이 5개 기업들이 흔히들 말하는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IT 공룡 기업들이라는 점입니다. 그쵸. 이는 자연스럽게 이제 이번에 알파벳이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미국 IT 업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IT 공룡들의 주가는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부진을 딛고 지난해 말부터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애플은 미중 1차 무역 합의 서명, 중국 경기 부양에 따른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시총이 올해 1.4조 달러까지 추가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의 경우는 최근 CES에서 확대된 AI 생태계를 과시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성장성이 높이 평가되는 모빌리티 시장의 공략 의지를 밝히는 등 미국 IT 기업들의 성장 전망은 이슈가 되고 있는 뭐 혁신 기술, 4차 산업 혁명 등의 테마와 함께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이제 1조 달러를 넘어서는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서는 기업이 지금 이제 알파벳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 다음에 주인공이 누가 될지 그 다음에 주인공이 이제 페이스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해야 또 시총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네. 또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IT 업종 관련해서 투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아직까지 걸림돌도 많고 좀 위험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들 기업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네. 이들을 둘러싼 정책적 이슈나 밸류에이션 부담 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 느끼기도 합니다. 우선 오는 11월 3일에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달리 민주당 경선 주자들은 IT 반독점 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미국 중국 간 다음 무역 협상 단계에서 갈등이 재고조되거나 아니면 미국 EU 간 무역 갈등 심화로 EU의 디지털세 부과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만약 이런 우려가 부각되거나 현실화된다면 최근 무서운 강세를 이어온 IT 공룡 기업들의 주가에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 표를 보시면 애플이나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에 대해서 미국 법무부, 하원 법사위원회 등이 이제 조사를 지난해 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실적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꿋꿋이 주가 상승을 이어온 것이 바로 미국 IT 공룡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ROE 추이를 보시면 이 실제 IT 업종의 ROE 추이가 꾸준히 이제 개선이 되면서 물론 최근에 조금 다시 빠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른 업종 대비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오고 있고요. 또 예상 ROE를 보더라도 한 2018년 4분기 이후에 업종들 중에서 IT 업종이 가장 높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차기 후보인 페이스북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 맞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현재 다섯 번째로 몸집이 큰 페이스북의 차기 시총 1조 클럽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페이스북의 시총은 6,335억 달러, 즉 0.6조 달러이기 때문에 아직도 1조 달러 달성까지는 50% 이상의 주가 상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배경을 보면은 2018년도부터 페이스북의 주가가 조금 주춤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네. 보면 2018년 3월에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 데이터 유출 논란이 있었고 뭐 그 이후에 3월 달부터 공식 조사를 하거나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또 보안 관련 이슈가 계속되면서 페이스북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다행히 동사는 이번 CES 2020에서 애플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만큼 해당 이슈들에 적극 대응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관련 리스크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갖췄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도 합니다. 주가도 보면 이제 큰 하락을 겪은 이후에 최근 1년에는 50% 이상 가까이 상승해서 낙폭을 많이 상쇄를 했고요. 또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1조 클럽 선배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근 1년 주가 수익률이 무려 102%, 55%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페이스북도 어쩌면 올해 또는 내년 안에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꾸 페이스북이 그 다음 차기 주자라고 하니까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럼 그만큼의 상승을 함께 누릴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 많이 가져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차기 시총 1조 달러 클럽 후보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IT주 관련해서는 여전히 뜨거운 관심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주식 속으로 오늘 이 시간 정다영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